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십선정 삼매 얘기하다 얼른 끝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바람일 합창단 부른 노래 제목이 뭐예요? 연꽃 피어오르니. 노래 들으니까 코에서 연꽃 향이 솔솔 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여름이었구나 싶어요. 연꽃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으면 뭐가 나올까? 뭐가 연꽃이 그렇게 위대함의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 꽃도 이쁘잖아. 향기도 좋고. 그래도 이쁨에 아름다운 향기에 속지 않고 의젓한 열연화 불착수의 연꽃의 본연의 모습에 여러분은 그래도 반해 있네. 역시 우리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다워요. 이 삼매 얘기인데 십선정, 선정은 정이에요. 정은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선정할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마음과 일체 현상이 동요가 없는 상태예요. 모양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깊은 뜻은 뭐냐. 전에도 얘기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일경성, 마음심자 하나일자, 경계경자, 성품성자인데 마음이 경계, 대상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부처님이 세상을 깨닫고 나서 자신 있게 아 이거였구나 하는 진리가 우주 법계는 하나구나, 한 덩어리구나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하나예요. 즉, 인간도 저 자연하고 법계에 톡 틀어서 자연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무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분류해서 봄으로부터 전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보니까. 내가 자연과 하나다. 내가 너와 하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하는 데서 모든 시비가 시작이 돼. 그러면 시비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어? 너에게 있겠어? 나에게 있겠어?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왜? 세상의 모든 판단을 나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현상들이 전부 망념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망념에서 비롯된 거라.
내가 내려진 판단이 왜 진리가 아니고 망념이냐고. 그게 망념에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진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는 눈, 내가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진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아니다. 살아생전의 얘기를 부처님이 잔소리같이 45년 설법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죽을 때 49제 지내면 염불할 때도 이라고 제일 첫마디에 일러줘. 영가여 실상은 이명이요 법신은 무적이라. 실상 세상의 참모습은 우리가 이쁘다 밉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그 명자를 벌써 벗어났다. 참모습은 우리가 보는 것은 참모습이 아니다. 법신은 자취가 없다. 그래서 고대목을 계속 읽어주는데 영가 천도할 때 대승경전 중에 중심으로 읽어주는 경전이 뭐지요? 금강경 읽어주지요? 무슨 이유일까? 금강경의 내용이 반야사상이 공사사상, 공사상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숱하게 우리 전제되어 있던 것들. 하은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사상의 관문을, 공의 관문을 벗어난 사람이라야 이 얘기를 알아듣는다 내가 그랬죠. 공사상이라는 건 텅 빌자 공인데 그 비워라 그 소리. 뭘 비워라? 나라는, 우리라는, 내 것이라는 그 울타리를 헐어서 비워란 말이야. 그래야 진실로 그때야 세상의 모습이 바로 보인다.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 말 듣고 컸다가 커서 자기 나름대로 자의에 의해서 세상 일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인 줄 알겠지요? 내가 내려진 판단은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없애기 전에는 절대로 그 판단이 옳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45년 부처님 설법 중에 무려 반생 이상 22년을 넘도록 그 반야사상을 또 하고 잔소리같이 끊임없이 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난행,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뭐냐? 직언 내놓는 것, 마음 비우는 것, 방아착하는 것, 이걸 그렇게 못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거 내놔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거든. 아무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한 번을 놓아놓지를 못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아야지 말만 하면서 부처님도 노력하는데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내 것을 100% 놓아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 중생이라. 그만큼 어렵기에 실천하기 어렵기에 그만큼 수습, 수행하기 어렵기에 끊임없이 부처님이 만날 때마다 그래 다 익었다 그러나 이 관문을 넘어라 놓아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 22년 동안이나 반야경을 설했어요. 그만큼 어려워. 늘 얘기했죠. 그거는 어린애가 어른 되는 관문이요 소승이 대승되는 관문이요 둘이고 셋이었던 세상이 하나 되는 관문이요 너와 내가 합쳐지는 관문이요 내가 자연이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관문이 그대고 그 관문이 공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공으로 돌려라 비워라 쉽게 우리말대로 하면 그래서 공의 의미는 평등이라. 우리가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점의 의미가 모두가 평등하다. 권리도 평등하고 능력도 평등하고 다 평등. 생명도 평등하고. 그 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사회에서 내가 그 이치를 알기 전에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보려고 할 때는 절대로 올바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원점으로 다 버리고 놓고 돌아와서야 제대로 볼 것이다. 그게 반야 공사상. 삼매는 어떤 거냐? 삼매는 그러한 텅 빈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잠시나마 한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순간이 삼매라.
모든 걸 놓아버려서.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하느냐, 공적한 자리다. 그렇게 공적한 자리를 찾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영명. 공적해지면은 신령스러운 밝음이 나타난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올바른 지혜예요. 망념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그 모든 대승경전은 그 관문을 통과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영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거는 여러분이 삼매에 아직 접근하지 않았지만 근사치만 가봐도 여러분이 많이 지금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뭐냐? 내 마음이, 그거를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그거예요. 몸과 마음을 단련을 하는데, 몸을 단속하고 마음을 단속해. 마음을 단속한다는 게, 마음의 단속이라는 게 뭐겠어? 자꾸 엉뚱한데 산란스럽고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것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게 산란심을 없애고 가라앉히는 것이 그게 마음의 단속이거든. 그게 정이라 그랬어. 모든 불교를 공부하는 이는 대승소승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삼학이라는 게 개정해 그러죠? 그 개정의 삼학이라는 게 세 가지는 기본으로 배워야 돼. 불교를 하려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라는 것이 몸뚱이를 단속하는 거고, 정이라는 것이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혜가 생겨. 그래서 우주 법계라고 이 세상 한 덩어리의 정체를 이렇게 평가해. 이 청량국사한테 임금이 물었어. 이 법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일체 중생의 몸신자 신심 본체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나 자신이다. 이런 뜻이. 그게 하나였던 거였지. 그런데 그 하나인 줄을 모르는 순간부터 나라는 것이 고집이 세워서 나 위의 것은 전부 너다, 상대다 이래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절대로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전제해 놓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살아온 오늘의 나가 지금이에요. 얼마나 크게 어긋났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의 교주요 스승, 망고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3000년 전 인도에 태어나셔서 수행하고 때가 돼서 출가해가지고 공부해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45년 설법을 하고 돌아가시는, 인간으로서의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줬죠. 팔상성도가. 이 모든 행위의 현상이요, 한 삼매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슨 삼매라겠지요? 찰나제 삼매. 찰나라고 하는 말은 짧은 순간을 얘기해. 시간적인 얘기, 표현이요. 그런데 찰나제라고해서 끝째 자를 넣어놨어. 찰나가 다한 것, 순간이 다한 것, 아주 짧은 시간이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시지라고, 무시지시. 무시. 그러면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하고자 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아무 때나 색신, 색신을 현신해서, 1100억 화신으로 현신해서 제도를 해줘. 이게 숱하게 우리가 공부, 화엄경 공부하면서 내가 하면 적어도 3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모든 실상의 법문은 삼매를 이루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삼매에서 이루어지고 삼매에서 법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삼매에 가야 원 바탕을 알 수가 있거든.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중에
10대 제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미륵 보살까지도 혼쭐을 당한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유마거사요. 그 유마경 한 번씩 보시면 대승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부처님이 유마거사 아프다는 얘기 듣고 병문안을 좀 가라고 10대 제자를 하나씩 불러서 네가 가라 네가 가는데 하나도 못 가겠대. 왜? 가서 유마거사한테 혼이 나가지고 이번에도 가면 왜 왔냐고 시작해서부터 내가 대답을 못할 것 같다고 다 피해. 그래서 당한 얘기를 다 하는데 불운하 존자가 설법제일이지요? 법문자란 분이야. 나보다도 훨씬 잘하는 법문제일이냐. 불운하 존자가 부처님 제자 되려고 새롭게 머리 깎고 출가한 젊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라고 법문을 하는데 이제 가르쳐 주겠지. 그것도 뛰어난 10대 제자인데. 유마거사가 곁에서 그걸 보고 이보시오 불운하님, 법문을 하시려거든 먼저 정에 들어서 그이들의 마음을 잘 관찰한 뒤에 설법을 하시오. 이렇게 혼을 냈어요. 먼저 정에 들어라. 정에 들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100% 살핀 뒤에 거기에 맞는 법문을 설해라 그러죠. 그렇게만 혼낸 줄 알아요? 그 뒷말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아주지 마시오. 당당한 부처님 10대 제자, 법문 제일 잘한다는 불운하 스님한테 그따위 법문하지 마라. 그 더러운 음식 보배 같은 그릇에 담지 마라. 무섭지요? 그러니까 병문안 누가 갈라가겠어? 아무도 안 가. 결국은 문수보살한테 가라고 그런 거예요. 문수보살이 대표로 갔어요. 이겁니다. 거기서도 삼매 얘기죠. 삼매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이와 내가 있으면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하고 하나가 되는 이게 삼매예요. 이게. 그래서는 둘이 없어. 그 가운데서는. 이게 우리 불교에서만 부처님이 아시고 나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죠. 세속에서는 굉장한 철학적인 접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어느 정도 아성, 성의는 못 되지만 아성 정도의 경지에 가서 나온 말들, 그 중에 전부는 이제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도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경물치지. 치지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정영지할 때 영지하고 같은 거예요. 사물을 끝까지 궁구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궁구됐을 때 그 사물에 대해서 드디어 알미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말할 때 완전히 우리가 공적해졌을 때 영지가 일어난다. 지혜가 생긴다. 그런 뜻이. 삼매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아. 이런 경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삼매 들고 저런 경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와서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지고 80평생을 화연 노릇을 이렇게 잘 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 십선전 중에 10대 삼매를 지금 메모해 준 거 있지요. 그거는 거의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처음께 이제 빛광자를 써서 보광, 삼매, 보광명이에요. 광은 광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묘광명. 같은 빛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광명삼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이 삼매는 결국은 완벽한 삼매는 완벽한 지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선정이라야 바른 지혜가 나온다. 그래, 바람일수, 육바람에서도. 그래서 대보강명 삼매라고 하는 것은 빛 그 자체가 지혜라. 지혜가 빛으로 변해서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온 세계에 빠짐없이 비춰주지요. 빠짐없이 비춰주는데 왜 빛으로 말했을까?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상 세계에서는 빠름의 대표야. 엊그제 지난달에 내가 이 대목 나와서 지금 이거는 옛날 부처님 당시 얘기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빛보다 더 빠른 물체가 세상에 존재한 게 있느냐라고 애들 보고 인터넷 찾아보라 했더니 없다카대 아직도. 작년엔가 독일에서 어떤 과학자가 핵이 분열해서 없어지는 순간에 잠깐 반짝하고 빛보다 좀 빠른 것이 뭐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정의는 내리지 않았대. 그러면 아직까지도 빛이 제일 빠른 거야. 빛이 얼마나 빠르다겠어요? 똑, 딱 할 때 지구 일곱 바퀴 반 돈다겠지. 각 우리가 약속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일곱 바퀴 반이니까 30만 킬로야. 그런데 그 빛이 요즘 우주는 얼마나 큰지 내가 한 35, 6년 전 기초과학 소식으로는 지금 허블 망원경이 20억 광년을 비쳤다 그랬는데 작년엔가 대기권 밖에서 찍은 허블 망원경이 찍어낸 저 사진에 이게 나왔더만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를 찍었어. 지금 과학자는 뭐 우주를 유한하다 해서 생명이 있다 해서 138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130억 광년이라는 게 뭐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빛이 얼마나 빠른가 볼까요? 지구 일곱 바퀴 반 바퀴로 똑딱할 때 가는 그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간 거리가 약 10조 킬로야, 10조 킬로. 내가 기억을 거두고 보면. 우리가 저녁에 불빛 없는 데서 하늘 치다 보면 별이 수천만 개가 반짝거리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이 4광년 떨어졌대. 40조 킬로 떨어진 별이 제일 가깝다는 게 우리 지구하고. 이제 요거 숫자 얘기고. 왜 부처님이 지혜를 빛에다가 섞어서 세상을 조명했을까? 빠르다고 하는 의미보다 이 의미는 뭐냐면 거의 동시에라는 의미를 썼어요. 동시.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을 살피는 지혜나 부처님을 중생의 모든 능력을 보살피고 알아채는 그런 모든 능력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빛에 그래서 비유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보광명이 첫째고 두 번째 묘광명이라겠죠. 미묘할 묘자.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중생 때문에 생긴 말인데 빛은 그냥 똑바로 가고 뭐가 맥히면 그 뒤를 못 비치죠. 묘광명은 요상하게 돌아가서 비칠 수도 있어. 그게 묘광명 삼매야. 사람 마음까지도. 그렇다 해서 보광명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지. 부처님 지혜가 그렇게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뒤에 가보면은 구름 같기도 하고 허공 같기도 하는 그 삼매가 다다. 그 삼매가 그렇게 많지. 중생이 1100억이면은 삼매도 1100억은 안 되겠어. 그런데 일체 총체적으로 우주를, 우주 속에 있는 중생까지도 한눈에 바라보는 일진 법계를 보라보는 이 화엄경 삼매네. 해인 삼매지요. 화엄 삼매란 만, 도 있고 해인산매라는 말도 있어요. 해인산매라고 그래. 해인이라는 게 바닷속에 도장 딱 찍어서 빛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이 우주 법계를. 자, 이 산매인데 이제 산매 얘기 여기까지 합니다만 이 산매가 전에 얘기했죠. 책이 네 권인데 이 산매가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최초에 이런 삼매의 경지를 맛보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나를 전제한 그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세상을 판단해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자식을 키우고 있고 먼 미래를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것은 결국은 망념의 분별심이었지 삼매에서 얻어진 정도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지혜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옳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걸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돼요.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한 이유가 우리 개개인이 전부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봤고 내가 내 자식이라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해서 돈도 벌었고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내 손주가 남보다 으뜸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시킨 내 교육 내 손주의 교육 내 가족의 교육 우리의 가정사 이렇게 내려진 판단이 시간적으로 석 달 후에도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고 3년 후에도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장을 했어.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박사들이 자기가 글을 논문을 써놓고 마지막에 먼 훗날에 사가들이 역사가들이 내 잘못된 점을 지적해달라. 지금으로서 내 판단은 이거다. 이 겸손의 말을 했지요. 그거요. 먼 훗날 세월이 적어도 3000년 후에 가도 내가 오늘 판단한 이 판단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이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판단이 3000년 전에 세상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온전히 대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틀림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진 판단이 저기 떨어진 미국에서 내려진 판단도 똑같을까? 내 자식이 내 집안에서 내가 우리 가운에 따라서 이렇게 길러진 애는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장담이 있을까? 그게 어디에서 내려진 판단이야? 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전제해 놓고 내려진 판단이야. 그렇게 키우는 애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떳떳하게 잘 살았어? 지금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흘러볼 때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영웅시대였고 정말 그때는 그게 최고였다라고 하는 어떤 혁명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정정되지요? 지난번 텔레비 잠깐 보니까 동학난으로 인해서 동학난은 그때 배고프고 힘들고 오염된 벼슬아치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아주 떳떳한 반란이잖아요. 자, 먼 훗날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비판도 하지요? 그 동학난 때문에 나라 내부에서는 그거를 진압시킬 힘이 없어서 일본군을 불러들이고 또 그거를 진압시키기 위해서 청나라군을 불러들이고 러시아군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존재가 없어졌다. 어느 쪽이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가장 올바른 진리는, 올바른 판단, 참나온 지혜는 상대라고 하는 것, 경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100% 믿을 수 있게끔 하나가 된 상태, 즉 삼매의 경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올바로 내려질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삼매까지는 안 가도 모든 산란심과 헐떡임 이런 것이 차분하니 내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했을 때 내려진 판단만 봐도 얼마나 옳아. 어제 저녁에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평소 실력 같으면 그 닦은 태권도고 무술로 인해서 그까지 것 그 순간 탁 다시 돌이켜보면 가가 이랬을 때 그냥 탁 어떻게 해버리면 여지없이 제압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실력 발휘는 커녕 그냥 살려만 주시고 어쩌고 하다 보니 그냥 분해 죽겠다라는 생각이 나오죠. 판단은요 그렇게 당황하고 마음이 들떠이고 허덕거리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내 자식이라고 뛰어나게 키워보려고 노력했던 그 판단이 그렇게 안정되어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이렇게 판단해서 살아갈 때 항상 내가 정말 나 위주로만 생각해서 지금 내려진 것인가 확실히 되돌이켜서 심사숙고 해봐야 돼. 삼매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세상사를 이렇게 준비해 간다면 큰 허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수행이 익어져서 이런 말이 성립이 돼. 경전에 나왔듯이 바른 교리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그것이 푹 익어져서 그 교리에 의조해냈더니 이렇구나라고 알아챈 뒤에 교리와 하나가 된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린애들은 엄마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커. 그러면 삐뚤어지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커서 엄마 아버지가 돼보니까 엄마 아버지 말씀과 똑같더라. 그거예요. 가리킴에 의존해서 수용하고 모를 때는 내가 알고 나서 가르친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 엄마 말고 요즘 아버지 엄마들은 나를 잘 키우려고 내려진 판단이 아니라 자기 대리 만족하려고 키우는 자식이에요. 그 판단이 옳겠냐고. 그렇게 키워진 내 자식, 내 자손들이 45 넘고 50 넘고 55이 넘어서 선생한테 내 자식이 귀한 자식 해초리 하나 들지 마시오 하고 지그 이주로 키웠던 자식들이 50 전후반이 돼가지고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비서가 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라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키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우리 식구들이라도 내 자식, 내 지금 다 손자들인데 손자들이라도 며느리들이 이제 말 안 들으려나? 오늘 법문 자꾸 주입시켜서 이렇게 해봐요. 입학 시간이 지났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초리를 하나 며느리 주어서 자식 키울 때 집에서 내가 마음껏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도 모르고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맡기고 수하고 선생한테 해초리 하나 갖다 주라고. 다른 자식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식은 잘못하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당신이 길러 주시오. 단 한 집이라도 이렇게 시작해보라. 교육감 저기 되려고 선거 전에 나간 사람들 보고 이런 거 구호로 좀 외치고 하라겠더니 요즘 하고 다니는 것 같던가. 당선됐으면 그런 게 하나쯤 나와야 될 텐데 없나 봐. 세상살이는 이런 작은 판단일 것 같지만 작은 판단도 옳은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에게 기대해가지고 세상을 이러리라 이라고 바라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 태어난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라도 먼 훗날에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또 바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것이 농사짓는 거예요. 이게 씨앗을 심어줘야지. 모든 이에게 이 삼매의 씨앗을. 네.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런 삼매로 인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다 했는데 이 선정 열 가지를 뭐 이런 선정 저런 선정 삼매 얘기를 무려 한 네 권이나 했어요. 이런 책으로 그랬는데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면 내가 한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중에 뭐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내가 빼먹는 것도 들어 있어요. 또 맛보기 하면 또 그게 물들라나. 참 이 경전이 대단합니다. 빠짐없어. 이 3000년 전에 했던 얘기들을 지금 옛날에 우리 그 중국 영화 강시 영화 있지요. 죽은 시체를 주문으로 해가지고 조종하는
그 사람 마음을, 이게 삼매의 능력이에요. 이게. 상대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내가 하나가 되니까 상대를 조종하는 게 내가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자기는 말짱한 몸뚱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무정신이 들어와서 자기 행세를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요런 것. 또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능력이 생겨가지고 분신술도 해, 비구들이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 그게 분신술에서 막 홍길동이 막 몇 명으로 나와가지고 누가 진짜냐 하듯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공부할 때 다 이런 나온 현상들이. 자, 이런 삼매로 인해서, 지금 이 삼매 얘기는 지난번 십지경에서 제10 법운지 십지 위의 그 부처님이 관정일을 서라고 이제부터는 당신도 너희도 우리 부처님이다, 우리 식구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관을 씌워주고 목욕을 시켜준 택이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우리가 십지 이상인 등각묘각의 부처님 세계 얘기예요. 십지 삼매도 등각묘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52 저 순위 차제에 보면은 그 지금 이게 부처님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십선정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 나눠준 요거 아주 굉장히 재밌고 어느 경전에도 없는 멋진 새로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시 보현보살, 그렇게 다 나왔지요? 저때에 보현보살께서 보안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불자야,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일에 이 보살 마살이, 이 수행하는, 지금까지 수행하는 보살, 십일지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부처님과 모든 것이 똑같다.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모든 수행자 보살 마살은 십지 이상의 보살들이지, 모든 능력과 하는 것과 부처님이 가피까지 줘가지고 일체의 모든 능력이 일체 불과 동일하다.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능력이 부처님하고 똑같다 할진 때 무슨 뜻으로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행하는 일을 무슨 뜻으로 불명이 불, 불이라 이름하지 않고 내지 불능사 보살도, 보살도를 능히 버리지 않느냐. 부처가 됐으면은 그냥 부처님이라 가지 계속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보살로 행세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이미 능히 과거, 현재, 미래 세의 일체 보살의 가지가지 행과 원을 수습, 닦아서 입지경계, 지의 경계에 들었을 때, 이 지는 부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체 지지의 경계, 일체 지혜를 다 아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지에 들었기에 곧 이름하여 부처님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요. 열에 계시는 곳에, 부처님 계시는 그 마을에 모두가 들어갔잖아요. 보살행을 닦아서 무유휴식, 꾸준하니 쉬지 않는 걸 말해. 그러니까 계속 보살행을 닦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삶을 그냥 보살행으로 사는 거지. 그게 무유휴식이야. 보살행을 계속 닦아 쉬지 않을세, 그래서 설명보살,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과 모든 능력이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부처님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왜 보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답이, 모든 능력이 부처님과 같지만은 지금 보살이 행하는 일, 보살행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혼란이 와요?
이해가 돼요? 부처님이 높아요? 보살이 높아요? 예? 큰 소리로 지금 자신이 다 없어. 누가 높지요? 여기 볼 때 부처님 높다 간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확실히 들어봐요. 네 사람. 이상하다. 부처님이 안 높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보살이 높다고? 보살이 높다는 사람 두 사람이 자신 있게 들었네. 그게 우리가 사바세계야. 꼭 이렇게 누가 높다고 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떤 경전에서도 듣지 못한 법문을 오늘 듣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이전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 이 지금 보살 능력이 이렇게 많고 이러는 걸 쫙 설명하다가 저때 보현보살, 보안보살, 이게 이제 보안보살이 질문하고 보현보살이 답할 설주가 됐죠. 보안보살이 보현보살께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이 보살 마살들이 만약 이와 같은 법이 꼭 모든 열애하고 같다고 한다면은 어째서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어째서 부처님만이 얻을 수 있는 심력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어째서 일체 지지자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어째서 일체 법 가운데 보리를 얻은 자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어째서 보안, 이거는 보안보살의 보안이라 안이 넓게 갖춰진 자라 이름하지 않으며 하고로 일체 경계 가운데 걸림이 없이 보는 자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일체법을 깨달은 자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삼세 제불과 더불어 같이 무이주에 둘이 없는 곳에 머무른 자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어째서 실제자라고 이르 실제에 머무는 자, 이게는 실상이지 실상에 머무는 자라고 이름하지 않는가. 어째서 보현 행원을 수행해서 아직도 쉬지 않는 자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저 구경법배에 능히 보살도를 버리는 자라고 이름하지 않는가. 이 말은 뭐냐, 이게 지금 이렇다는데 이러지 않는가. 이렇다는 것은 부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요. 심력, 그러니까 18불공법이라는 게 이게 다 부처님의 능력이죠. 자, 지금 수행한다라고 지금까지 말한 이 11지 등각 묘각 보살들이 수행하는 이 대승 보살 마살들은 이런 능력을 다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처님이라고 하지를 않느냐. 그때 보현보살이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내 내용이에요. 불자야, 네 말한 바와 같다. 이 보살 마살이 일체 불과 다 동일해. 그런데 무슨 뜻으로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이 보살도를 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름하는 가. 보살 마살들이 이미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일체 제보살의 가지가지 행원을 다 닦아서 부처님만이 갈 수 있는 일체 지지의 경계에 들었으면 당연히 부처님이라고 이름해야 될 것인데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왜? 지금 부처님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먹고 놀고 잠만 자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이 매사 한 틈도 놓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데는 1100억 어느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자의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원하는 짐승도 되어주고 원하는 놀이개도 되어주고 있다. 그 행위는 보살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대승보살, 이게 대승보살경이에요. 보살만이 할 수 있는, 그것도 대승 큰 보살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그 수행은 부처님이 돼야만이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보살행이에요. 왜 부처님은 됐느냐? 나는 공부의 최고의 경지인 부처가 되겠다. 부처가 됐지요? 그일 때 서원을 세웠던 게 뭐예요? 부처가 되고 나서 나는 일체 그 모든 능력을 모든 이에게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서원력이 있었어. 그 서원력으로 일체 중생들이 원하는 데 원하는 곳으로 다 가서 그이들이 원하는 노릇을 해줘. 지난 십지경의 제5에
중생이 원하니 광대가 돼주기도 하고 중생이 원하니 놀이개도 돼주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도 배우고 북도 배우고 장구도 배웠다. 이게 부처님.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행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들이 다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보살님 하는 거예요 내가. 에이? 왜 요즘 부처님이 안 보여요? 보살로 다 보인, 보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보살이지. 부처님들이 전부 지금 보살로 변화되어 있어. 그래서 관세음 보살. 여러분이 다 보살. 일체 세계 모든 중생들은 전부 부처님이 보살의 거를 하고자 들어가 있는 화현된 보살이다 이거예요. 누가 높지요? 뭐가 똑같아? 자, 우리가 사는 이 온통 이 세계는 우주 법계는 소위 화장세계라고 그러죠. 화장은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세계다. 근데 이 세계를 여러분이 뭐가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가래침 뱉고 미워하고 해? 이게 부처님의 세계고 내 몸뚱이고 내 세계인데 이 세계의 장엄은 보현행으로 장엄된다 그랬어.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 대방광이라는 우주 법계를 깨닫고 나니 이 세계가 참 아름다운데 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원인이 뭐일까? 각 처에서 전부 보현보살행을 다 하고 보현행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모든 부처님들이. 그래서 그 부처님들한테 아이고 보살님 그런 거. 부처님보다도 하시고자 하고 하시고 계시는 일이 월등히 뛰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게 대승 보살들이야. 그래 여러분 모두가 보살들이요. 그래서 그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관문 삼매의 경지를 통과해야 대승 보살행의 완벽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처라고 하는 자리는 대승 보살이 되기 위한 관문이야. 알았어요? 박사 학위를 받아놓고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은 뭐라 할까? 여러분 자제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그 사람이 얼른 세상 사람이 필요한 자기 전문 분야, 필요한 자기 분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덩달아서 같이 살 때, 더불어 같이 살 때, 그게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박사하고 돼 있으니 부처님 돼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이 생각나지요? 자식 하나 잘 키우고 못 키우는 게 세상을 엎고 뒤집기도 해. 그 교육이라는 어떤 것이 옳은 교육인가 그 판단을 여러분이 삼매의 경지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늘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법은 모든 부처님법이 중심인데 역대 부처님은 두마다 안 했어.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그랬다 했잖아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했는데 그것은 내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잘 쓰는 일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 굳은 일인지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오늘의 현상이라. 오늘의 우리 모든 인류들이 우리 중생들이 첫 판단을 이 일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옳은 줄만 알고 했어. 나쁜 줄 알고 한 사람 거의 없어. 그랬는데 옳은 줄 알았던 것이 결과가 이래. 오늘 옳게 옳다라고 판단했던 게 3일 지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 지혜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삼매 들기 전에 결정은 빨리 해야 되겠고 시간이 없거든. 나한테 전화를 걸든가 그럴 여가도 없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 늘 하던 얘기야. 아, 이런 일을 하는데 부처님이라면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겠는가? 아, 이 일은 부처님이 싫어할 것 같다.
하나는 하지 말고 하면 돼. 싫어할 만한 일은 하지 말고 좋아할 만한 일만 하면 돼.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참선을 해서 하두를 통과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나는 지금 이것저것이 그 겨를이 없고 근기가 내게 안 맞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 부처님이 보살로 나타나고 해준 말이 있잖아. 내 이름만 불어라. 내 이름만 불러. 그것도 못 하겠냐? 6자밖에 안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하든가 관세음보살 하든가, 안 그러면 내 이름만 불러라. 지장보살 하든가. 그래도 못해? 그건 하겠지요? 숨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해봐요. 그러면 대신 해결해주마. 그걸 믿어야지. 이 믿음이 성취되면 부처가 돼. 그것을 신만성불 그랬지요? 네 가지 성불이 있어. 신만성불. 믿음이 완벽하게 원만해지면 부처가 된다. 그건 신만성불. 그 말 믿고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영리한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 지 혼자 부처되는 방법이 있어. 해만성불. 아이고 나는 지식은 모르나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그러고 그냥 말보다 실천이 앞서서 그냥 굳은 일은 지가 앞장서서 그냥 복 짓고 사는 사람. 행만성불. 마지막에 증만성불. 신의 행증이 이게 4대 성불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 옳은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1,100억이라고 많고 많다는 부처님이 안 보인 이유가 있구나. 내 옆에서 저렇게 이렇게 하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다 부처님. 집에 가거든 오늘도 급하지만은 자기 혼자 끼니 해결을 하고 있는 서방님한테 가서 고맙소 우리 부처님 거라고 절삼배 할 줄 아는 보살이 될 줄도 알고, 또 요 집에서 삼시세끼 굶어 죽지 않게 밥해주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처사들은 가서 꼭 우리 부처님 우리 보살님 라고 손이라도 만져서 절이라도 꼭. 생전에 각시한테 절 안 해봤죠? 장가갈 때 말고는. 장가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각시한테 절을 두 번 세 번 했었더만 평생에 고맙다는 밥해주고 뭐 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부처님 아니면 누가 해줘? 부처님이 화연된 보살이라야 그래 해주지. 그런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거 뭐지 않았어? 이제 이때까지 그거 느끼고 감상받을 날짜도 여러분 다 보면은 금방 가. 가기 전에 정신 말짱할 때 해주지. 노망 나가지고 하는 절은 그거 상대가 인정해주나? 아이고 저 노망 나면 하지 말라기도 할 거야. 딸한테도 아이고 어디서 오시오 그러고 저러고. 자기 평생 보는 영광.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노망나는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치매가 걸렸는데도 어떤 자식은 기억을 또렷이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영감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는 거 드물고 영감님이 할머니 또렷이 기억하는 게 드물대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고 보면 좋은 추억이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아이고 평생을 40년 50년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이 짝지가 정신 나갔다고 나를 몰라보네.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됐나. 그러고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 남을 할 일이 아니고. 응? 아주 그냥 정신은 다른 정신은 다 누구한테 뺏겨도 이것만은 뺏기지 않고 기억하리라고 확실히 심어준 그런 추억이 없다는 거잖아. 예? 예, 반성을 합시다. 우리 모든 부처님께 여기서 본 마칩니다.